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해 많은 세계인들이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모든 적대 행위가 사라지고 서로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바라며 사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시작되는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무장하여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주저함 없는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식 헌금을 통해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살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오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여러 기관에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역, 은혜가 충만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모두 승리하고 무사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들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권영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숙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9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절반이 시작되는 7월의 첫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에서 2018년의 첫날로 이어지는 송구영신의 시간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계획과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텐데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되돌아보며 그 계획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또 응답받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면 또 꿈새 하프타임으로 매일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목회자들 보임에 따라서 담당 교구가 바뀐 뒤에 새로운 교구의 성도님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분주하게 교구 대신방을 다녔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 목회자들이 그렇게 분주한 전반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먼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정을 다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기도 제목과 고백을 듣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또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소홀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경영하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된 것들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는 더 좋은 능력, 그리고 더 좋은 스펙, 그리고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자기의 강점은 드러내려고 하고 약점은 감추어 두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일이면 깔끔한 옷차림에 또 우리 여성분들은 아름답게 화장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렇게 잘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또 좋은 또 신앙의 모습이겠지만 그런 분들을 주일에만 이렇게 뵙다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주일에 뵙던 모습과는 또 다른 치열한 삶의 현장을 그 신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왈칵왈칵 무너지는 경험을 할 정도로 이분이 교회에서 뵐 때는 담담하고 늘 자신 있고 늘 밝고 늘 그렇게 용기 있어 보였는데 그런데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셨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 때 이런 거 하는 거 잘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서로를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지그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좀 순환하기 위해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목회자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인사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앞뒤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바라보라고 한 것은 이분의 외형은 이러한데 이분의 내면에는 지금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물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어떻다고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에 있어서 빠질 것이 없었고 학식이 뛰어났고 언변의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글도 잘 썼고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도 많이 체험했던 영적인 또 사람이었으며 또 수많은 능력을 실제로 행하기도 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할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가시는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열정도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로 안질 때문에 눈의 질환 때문에 보는 것이 힘들었고 그것이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간질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평생토록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가시가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세 번이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바울에게 그냥 남겨두시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그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반전의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의 비결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약함 가운데에서도 또 공개적인 모욕 가운데에서도 또 궁핍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함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취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처절히 낮고 천한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 삶에 있는 작은 연약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제 안에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가정이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또 믿음이 건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도 늘 바른 생활 사나이, 그래서 바르게 생활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칭찬과 또 관심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건강에 아주 작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부딪힘에도 피부에 멍이 쉽게 들고 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그 피가 잘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더디게 지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보통 사람이 그 혈액을 응고하는 그 요인이 한 200 정도라면 저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피가 아예 안 멈추는 그런 혈루병이나 뭐 그 정도의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코피가 나면 한 3분이나 5분이면 멈출 거를 저는 한 10분, 15분까지 그렇게 계속 지혈을 해야 멈추는 그런 작은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나 찰과상 같이 작은 출혈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큰 수술을 받을 때면 늘 지혈이 되지 않아서 말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멋진 제복을 갖춰 입은 그 사관생도들이 학교에, 고등학교에 온 적이 있는데, 학교 이렇게 소개하러 온 적이 있는데, 그날 첫눈에 반해가지고, 아, 저거다. 아, 나 사관학교 가야겠다. 예, 그 꿈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장차
영공을 창공을 누비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 여러 항공사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만약 그 꿈을 이루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지 않고 비행기에서 여러분 기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아마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늘 신경성 복통을 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거나 또 조금만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늘 배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고등학교 3학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복통이 심해지면서 급성 맹장염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뭐 맹장 수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수술이고 맹장 정도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쉽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려고 계속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조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가 몇 센치 이상이 되면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고 싶었는데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걸 그냥 놔두면은 복막염으로 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더 커질 수 있다. 작게 할 테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삼키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들은 맹장 수술하면은 보통 뭐 2, 3일이면 퇴원하는데 저는 그 수술 부위에 피가 계속 지혈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넘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제 속초에서는 이 의료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밤에 응급수송차를 타고 아산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서 재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그 혈액이 계속 지혈이 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재수술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기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 지금 여기도 수능생을 자녀로 두신 분들이 계신데 고3 때 수능시험을 앞둔 6월, 7월 이때는요 성적을 바짝 끌어올려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달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죠. 건강 때문에.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공백 때문에 성적도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끝내 공군 사관 생도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수술 부위를 두 번 수술하면서 이게 넓어지는 바람에 아예 성적이 되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꿈을 빼앗겨버린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이미 겪으셨고 또 현재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송구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이 수능시험을 앞둔 고3이 꿈과 목표를 잃은 채 만신창이가 되었고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때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작은 땅덩어리에서 작은 우물에서 나름대로 성적도 괜찮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제 가운데 제가 정말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부모님을 볼 낯이 없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러 학원도 보내주시고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겠다라는 절망의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를 정말 처절하게 약하게 만드시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까지 철저하게 낮추신 후에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제 삶을 휘감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금처럼 주의 종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 복부 오른쪽에 남아있는 선명한 두 줄의 수술 자국이 제 삶의 흔적이 되어서 제가 때때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약한 나를 강하게 다독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답답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약하고 부족한 것을 왜 온전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교만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약함은 곧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열쇠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약한 그때에, 너가 약한 그때에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강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3살짜리 딸 아이하고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 색종이 접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살이니까 종이를 구기고 뭐 자르고 이 정도는 뭐 흉내를 얼핏 내는데, 섬세하게 뭐 그 방법을 따라서 종이 접기를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막 구기고 접고 이러다가 내팽개치고, 아, 나 몰라, 못해, 이러는 거야, 딸이. 그래서, 혜원아, 이거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해봐,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빠한테 맡기니까, 아빠도 뭐, 저도 물론 종이접기를 잘 못하지만, 막 떠듬떠듬 따라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는 스스로 강한 것처럼 너를 포장하려고 하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한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자,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 디디고 서 있는 곳이 모래성이기에 무너져 버리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평생을 따라다녔던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인하여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고백한 것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잘난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외형은 이러할지라도 나의 내면은 병들어 있고 나의 내면은 주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또 물질적인 부분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이은 문제이든지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전을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교만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 나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외형적인 건실회와 아버지 하나님 표현적인 그런 모습만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아버지 내 주신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포기하고 아버지 넘어지고 낭망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눈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의 손길로 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교만과 아버지 내 자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역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하심을 너무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역사의 신의 도움을 주시려면 해내세요. 아버지의 역사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시간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길을 이기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몸소 지니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고 고난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를 이루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생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승리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삶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우리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축복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문제이든지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든지 삶의 정신적인 아버지 곤고함이라든지 하나님 폭행과 아버지 곤고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삶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이제 후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남은 절반에 이 한 해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7가지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적이 실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빈자를 채우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귀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꿈샤프 타임이 진행됩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또 다가왔네 또 시작이네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남은 절반이 시작됐습니다.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하고 나약하고 부족했던 것들만 자꾸만 생각나시죠? 이제 꿈샤프 타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분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그저 매번 듣던 그냥 담임 목사님의 그러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꿈샤프 타임을 통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남은 후반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일곱 가지 표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꿈새아프 타임이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연약한 삶 가운데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힘있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시간에 있을 꿈샤프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아버지 내 가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은혜의 몸을 찾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반기 삶을 지나 후반기로 시작하는 7월의 첫 주간 이제 둘째 주간에 모이는 꿈샤프 타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올 한해 내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내 일터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순정하게 이루어지는 아버지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적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시는 지영은 다른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같이 옥토밭과 같이 예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꿈샤프 타임을 통하여 우리가 일정 부분 금식하고 또 사랑나는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헌금을 통하여 그 작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또 위대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전에 나오면 여러가지 삶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삶이 저녁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아버지 꿈지 않고 인과 우리의 후반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그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이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눈물 허락하시고 해결 허락하시고 용기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의 모든 문제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괜찮다 연약한 그때에 내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아버지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와 미소 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믿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전에요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빌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